박 선생. 그렇다고 걱정은 마세요. 제 심장 회장님한테 책임지라고는 안 할게요. 제 심장이 이렇게 뛰는 게 회장님 잘못은 아니거든요. 박 선생, 많이 취한 것 같은데 그만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. 아, 회장님, 이거 진짜 비밀인데요. 사실은요, 회장님이 제 첫사랑이거든요. 그래서 제 심장이 이렇게 나대고 난린가 봐요. 뭐라고요? 저 어릴 때 회장님이 저 자전거 태워주셨잖아요. 그때 제가 이쪽으로 가라 그러고 저쪽으로 가라 그러고 짓궂게 굴려먹었는데도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하고, 그런 바보 같은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. 내가요? 네. 바보 같고 귀엽고 착하고 게다가 너무 잘생기고. 그래서 그날 제가 회장님한테 홀딱 반해가지고 회장님이 꼭 다시 만나고 싶었거든요. 아이, 세상에. 근데 그런 회장님을 바로 앞에 두고 내가 못 알아보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박 선생,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만하고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. 회장님,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첫사랑을 제가 왜 못 알아봤을까요? 한번 맞춰보세요. 1번, 군복을 안 입어서. 2번, 헤어스타일이 바뀌어서. 3번, 회장님이 너무 멋있어져서? 정답은? 3번, 회장님이 너무 멋있어져서.